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은석입니다.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책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다들 기분 좋게 하는 쪽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버드대 연구팀은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무려 8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724명의 소년을 2년마다 인터뷰를 했고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뭐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이런 삶의 전반적인 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놀라웠어요. 행복은요, 돈, 성공, 성취, 명예가 아니라, 눈치채셨죠? 네, 인간관계에 있더라.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이런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인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말이었어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요, 35년 가까이 3,000쌍의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에게서 6가지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6가지 신호 중에서 대부분이 다 말에서 비롯된 거였대요. 이건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잖아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됐어. 그만하자. 말하는 내 입만 아프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들으시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좌절도 하고 또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튀어나온 말로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메모하세요. 첫 번째,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자. 이게 무슨 말이지? 반응은 뭐고 대응은 뭐지? 자, 이런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친구가 있어요. 막 헐레벌떡 친구가 들어옵니다. 눈치를 막 봐요. 자,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첫마디를 꺼내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응을 합니다. 이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해요. 막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대응은 생각을 좀 하고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자세히 좀 알아보죠. 반응하는 사람은 야, 지금 몇 시야? 아, 넌 왜 이렇게 맨날 늦냐? 한 시간이나 늦다니. 야, 이건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반응에 습관된 사람은요, 그냥 버럭 화부터 내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응화법을 쓰면 상대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도 발끈하게 돼요.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자, 이번엔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대응하는 사람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다가 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 연락도 안 되고 큰일이라도 난 거 아닌지 걱정했잖아. 또 이런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좀 일찍 나와. 이 대응하는 사람은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응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지잖아요.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상대도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이 이 관계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기, 또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했더니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걸, 또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덴마크 심리학자이자 상담자인 샌드는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네가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이거 좀 달라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화났어.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이렇게.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 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얘기하는 건데, 너는 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느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상대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을 하는 겁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많이 힘들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지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망을 읽으려 노력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아이고, 참 힘든 일도 많다. 이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대화의 목적과 관계의 끝을 생각하기입니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요, 상대와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특히 갈등 상황일수록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은영 박사님, 네, 머리 기신 오은영 박사님은 화가 났을 때 15초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사람이 욱하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확 올라와요. 이 도파민 수치가 6 정도 올라갔을 때 15초 동안 잠시만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그라든다고 합니다. 화가 날때 숨을 잠깐 멈췄다가 내쉬어 보세요.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관계의 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지금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삼킬 수 있습니다. 자, 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책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어른의 대화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